오, 이번엔 제대로 왔네요. 야, 우와. 잡혔어. 오, 나 처음 잡아봤어요. 맛있다. 짜다. 조금 너무 많이 발랐어. 짜지? MBN 나는 자연이다. 이승윤입니다. 윤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 또 이거를 또 다 또 장작을 펴야 되는 거잖아요. 한수 보여주기 위해 도끼를 든 자연인. 장작에 도끼가 박혀버렸는데요. 야, 아무리 애를 써도 도끼가 빠지지 않습니다. 아씨. 아, 이거 오늘 안에 못할 것 같은데요? 오늘따라 도끼가 말을 안 듣는 거겠죠? 아니, 생긴 건 이거 손으로도 이렇게 딱 쪼갤 것 같이 생기셨는데 그렇게 못하세요. 몇 번 해봤거든요, 저는. 해봐. 도끼질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자신 있게 도끼를 잡는 승윤 씨. 정확하게 어! 반으로 갈라진 장작. 승윤 씨도 놀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란듯이 쩍쩍 갈라지는 장작들. 대단합니다. 와.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하산해. 더 갈 길이 없어. 하산해. 저는 더 이상. 하산해. 자꾸 실패하는 자연인. 아니,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죠, 진짜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이거 봐, 잘 하시네. 오후 4시만 되면 캄캄한 어둠이 찾아오는 깊은 산속. 긴 밤을 보내기 위해선 이것이 필수. 볕이 드는 시간이 부족해 태양열 전기의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거는 기존에 보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아, 이거 빈 병으로 네. 제가 만든 호롱불이에요. 16년 자연에 살다 보니 무엇이든 척척 만들어냅니다. 그간의 세월이 묻어있는 작은 방. 네, 굉장히 특이한 게 많아요. 저거 옛날에 한약방에서 보던 그런 것 같은데. 직접 지게를 지고 나른 약재 서랍. 독깎이, 뭐 바늘, 실 이런 거 다 있네요. 이런 거 뭐 다 뭐 짜잘짜잘한 것들 그런 것들이죠 뭐. 형님이세요? 나 젊었을 때. 이야. 나 20대 후반. 저기 20대 후반이에요? 이 노안이야, 노안 완전. 아, 이게 남다른 그 어떤 그 느낌이 있어요. 그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강렬한 느낌. 산의 느낌. 산의 매력에 빠져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산에서 보냈던 김필봉 씨. 산에 들어오기 전 잡지사에서 편집장으로 일했지만 자연의 살리라는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편안하고 안정적인 도시보다 산에 있을 때 그는 더 행복합니다. 뭐예요 이게? 낚시하러 가기. 낚시하러요? 응. 이 밤에? 내기는 밤에만 물어요. 아, 여기 밤에 혼자 다니려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오늘은 두 사람이 함께라 무섭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 일급수에만 산다는 산매기를 잡으러 온 건데요. 산에서 낚시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낚시 도구를 챙겨와 집에서 몇 발자국만 가면 되는 천연 계곡 낚시터에 낚싯대를 던져놓고 가만히 물소리를 감상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 잡혀야 되는데. 뭐 있는 거 같... 그런데 그때! 야, 이게 잡히네, 이게? 매기예요, 이게? 그것도 두 마리입니다. 아니, 두 마리가 잡혔어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재수 없는 거지. 우리는 좋은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좋은 거고. 오늘 뭔가 운이 따라주는 날인데요. 한번 잡아봐요. 잡혔으면 좋겠다. 잡더라. 톡톡 토도독 할 때 채면 돼. 톡톡 토도독.
저는 낚시가 처음이거든요. 생전 처음 낚싯대를 잡아본 승윤 씨. 메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어? 올려. 손끝으로 전해져 온 느낌. 뭔가 잡힌 것 같은데요. 어, 걸렸어. 걸리긴 걸렸는데 메기가 아니라 나뭇잎입니다. 뭐 느낌이 왔거든요. 자, 다시 도전해봅니다. 오! 됐어. 왔어. 오, 이번엔 제대로 왔네요. 야, 우와. 잡혔어. 오, 나 처음 잡아봤어요. 오, 이건 메기가 아니고, 응. 풍소. 아, 이거 메기가 아니라, 이건 풍소. 이게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아, 잘 됐네요, 어쨌든. 이야. 배고픈 두 남자의 배를 채워줄 고마운 녀석들입니다. 이야, 그래도 오늘 5마리는 잡았잖아. 와, 되게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지금? 시철이 아닌데 이 정도 잡았으면 잘 잡은 거지. 아니야, 저번에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물로 이렇게 잡았었는데. 이야, 메기 구경을 해보네. 와. 기분이 좋아, 전국 같은 세상. 1급수에만 사는 물고기들을 깨끗이 씻어 손질하는데요. 여기서는 소금구이도 별미더라고. 소금구이. 이건 뭐예요? 뭐 지방마다 불질이 이름이 틀리더라고. 나는 그냥 풍구라고 그러는데. 오, 우와. 요즘엔 쓸 일도 없으니 보기도 힘든 풍로. 하지만 자연인의 집에는 꼭 있어야 할 물건이죠. 장작불을 지필 때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막 입으로 불어야 되고 부채질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뭐예요 그건? 어디선가 나무꼬챙이를 들고 나타난 자연인 승윤 씨가 궁금해한 이것의 용도는 바로 이겁니다. 잘 손질한 메기를 이 꼬챙이에 꽂아서 장작불에 구우려는 것. 아무 양념도 없이 소금만 싹싹 발라 구워도 그 맛이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승윤 씨는 한 가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사실 혼란스러워요 지금. 네.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좀 불쌍하기도 하고. 굳이 산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내 고향이 섬이에요. 섬이요? 어. 그래 좀 탈출하고 싶은 그런 섬 생활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무트로 나왔는데 내가 지리산을 봐버린 거야. 그때부터 뭐 지리산이 옛날에 젊었을 때는 거의 안방이었어. 정말로. 정말로. 뭐 나는 그냥 그때부터 어설프리 나는 앞으로 산에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었나 봐. 가난했던 섬을 떠나 산에 살고 싶었던 한 남자. 모든 것을 버리고 자연을 택한 것이 쉽진 않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야기가 오고 가는 사이 알맞게 익은 메기. 그냥 그렇게 먹으면 돼요? 나다. 소금 너무 많이 발랐어. 짜지? 네. 표정이 말해주네요. 짜. 그래도 자연에 감사하며 맛있게 먹는 두 사람. 그래도 이게 조금 짜긴 하지만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산에서만 가능한 일 아닌가요? 밑에 가서는 이 맛이 안 날걸요. 밑에 가면 좀 싱겁겠죠. 오직 산에서만 가능한 일, 산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겠죠. 두 남자의 이야기가 깊어갈수록 늑다리의 밤도 깊어갑니다. 여기서 자면 되나요? 네, 여기서. 이야. 자연인 중 이렇게 깔끔한 방도 처음이네요. 아우, 잠 잘 오겠다. 잘 오겠죠?
잘 주무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잘 주무세요. 네. 머리 그쪽으로 두고 해. 아, 네. 네. 오늘 잠 너무 잘할 것 같아. 어둠이 오래 머무는 산속, 자연인의 적적함을 달래주는 것이 있는데요. 태양열로는 전기가 부족해 냉장고도 포기했지만 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야, 근데 이 산속에서도 음악을 들을 수 있네요. 그럼요. 조금만 부지런을 떨고 아이들을 조금만 활용하면 뭐 이 정도는 뭐 산속에서 이 정도 뭐 누리고 살면 안 되나? 김필봉 씨가 자연에 살고자 했던 건 산이 감싸주는 이 포근한 느낌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여유, 이것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밤이 긴 만큼 빨리 찾아오는 산속의 아침. 도시의 아침처럼 분주하지는 않지만 자연인은 부지런히 자연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산 저 산을 다니며 약초며 버섯을 캐먹고 사는 것 말고 자연인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뭐 하시려고? 아, 다리 공사하고 있어요. 올해 안으로 끝내야 되는데 지금 좀 바쁘게 지금 좀 공사를 하고 있어요. 널반지로 만든 다리, 널다리가 있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늪다리. 16년 전 늪다리를 알게 됐고 평생 이곳에 살며 지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산을 찾아오는 등산객들을 위해 다리를 놓는 자연인. 그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이 그에게는 행복입니다. 아니 이거 뭐 안전장비도 없이 뭐 위험해 보여요.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안전해. 안전하다고요 이게? 안전해. 안전하지 않으면 내가 이 작업을 못하지. 아슬아슬 위험해 보이지만 16년 동안 이 산을 안방삼아 살아온 그에게 이 정도 작업은 수월한 편입니다. 늪다리를 지키기 위해 배워가며 몸으로 부딪혀가며 다리도 직접 만듭니다. 옛날에 있던 다리는 저쪽에 있었는데 장마철 때마다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이 다리를 복원을 하고 있어요. 굳이 아버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터 주인이니까 나밖에 할 사람이 없잖아. 필봉 씨에게 산은 때로는 넉넉하고 포근한 엄마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성스럽게 보살펴줘야 할 아이 같기도 합니다. 자연에게 많은 것을 받은 만큼 보답하고 싶다는 자연인. 그는 진정한 늪다리의 주인입니다. 그 사이 승윤 씨가 일어났네요. 때마침 일을 끝내고 집에 도착한 자연인. 안녕하세요. 일어났어요. 잘 잤어요. 아, 개운한데요, 진짜. 이거 뭔데요, 이게? 네, 벌통. 아, 이게 벌통이에요? 네. 오. 승윤 씨는 신기한지 이리저리 살펴보는데요. 벌통도 직접 깎고 다듬어 만드는 자연인. 손재주가 대단합니다. 두께가 거의 일정해. 어느 부위가 얇고 어느 부위가 두꺼우면은 도자기하고 똑같이 그 얇은 부분이 터져. 얇은 재가. 그래서 두께가 거의 일정해야 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깨닫게 된 지혜들. 산이 좋아 산에 살게 됐지만 사실 처음에 정착하는 것이 쉽진 않았습니다. 외로움과 싸우며 불편함에 적응하고 나서야 자연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로 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벌들이 이 통 안으로 드나들 수 있는 문 크게 만들면은 말벌들이 들어가가지고
벌들을 다 죽이고 너무 적게 만들면은 또 얘네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들어가고 적당히. 자연인의 손끝에서 완성된 벌통 이제 산에 올려놓고 벌이 모여들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으니 가요? 아직 미완성인 다리. 아직 미완성이잖아요. 네, 미완성.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다리를 벌통까지 메고서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자연인. 갈게요. 아. 어느새 끝까지 건너간 자연인을 보고 승윤 씨도 용기를 내보는데요. 평소에 운동으로 다져진 승윤 씨지만 아찔하고 진땀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